안녕하세요. 저는 마건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리! 지금 인덕션을 사야 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. 이거를 사가지고 가는 이유가 그 집 주인들이 요리를 하려면 인덕션 사오라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거금을 들여서 사고 있습니다.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서 오지마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.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지. 사실 제가 요리에 요자도 모르고 라면 끓일 때 물 조절도 잘 못해가지고 라면이 너무 짜거나 싱겁거나. 근데 제가 어떻게 요리 채널을 가져왔냐면 바로 이 옆에 있는 형 때문입니다. 이 형이 마카오 처음 왔을 때 요리를 좀 할 줄 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할 줄 알겠어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친구들도 같이 요리를 해달라고 했어요.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뭐 나쁘진 않겠지 하고 먹어봤거든요. 근데 뻥만 치고 밖에 웬만한 식당들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. 와,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 아니다. 이 형이랑 뭔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컨텐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요리 배운 적 있나요?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죠, 요리를.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? 원래 요리가 취미이기도 하고 유튜브라든지 그런 동영상 찾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. 그 맛이 날 때까지. 그리고 이제 그 요리의 본래 맛을 알고 싶을 때는 직접 그 나라를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서도 진짜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 식당만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이 맛을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재현을 하는 거죠. 연습하고. 아니 뭐 그 정도면 거의 진짜 요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 형이 지금 요리가 아니라 마카오에서 가이드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요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만드는 요리를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제 매주 한 가지 요리씩 정말 쉬운 것부터 집에서 과연 이런 음식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? 할 정도의 생소하고도 정말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될 거니까 기대 꼭 해주시고요.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돈과 마건의 요리교실 기대해 주세요.